안녕하세요. 구몰초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다른 건 아니고요. 1,000만 원 이하의 대형 세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 요즘 제가 1,000만 원 이하 차량을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1,000만 원 이하 대형 세단은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넘습니다. 여러분, 20만 킬로가 넘는다고 해서 그 차량이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 장인어른 분께서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택시 회사에서는 차들이 다 LPG지만 주행거리가 50만까지 채우고 나서 보통 우리한테 팔고 우리가 그거를 수출을 보냅니다. 여러분, 50만 킬로 탄 차량도 수출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또 탑니다. 여러분, 주행거리는 그냥 주행거리 숫자일 뿐입니다. 주행거리에 속지 마시고요. 주행거리 많은 차, 잘 정비된 차 고르셔서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잘 좋은 차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행거리에 대해서 오해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많이 타면 탈수록 장고장이 하나 둘씩 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장고장 났을 때 카센터에 가서 뭐 공업사에 가서 정비하면서 정비도 배우고 가격도 물어보고 거의 인간 세상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차, 1,000만 원 이하 대형 세단, 바로 오늘 가져온 차량은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차량, 바로 에쿠스입니다. 자, 판매가는 900만 원도 안 되고요. 판매가 공개하기 전에 주기도문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유일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각자 원하는 걸 집어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녀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차량 설명드릴게요. 에쿠스 신형 VS380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VS460이나 VS5000cc는 제가 추천을 안 드릴게요. 물론 연비가 감당 가능하신 분들은 추천을 드리지만 웬만해서는 380 모델을 타셨으면 좋겠어요. 연비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5000cc는 연비가 정말 좋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번 달릴 때 기본적으로 마트만 가도 만원씩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차는 12년식 모델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24만 킬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고, 안타깝게도 여기 휀다 하나가 교환이 돼 있습니다. 이쪽이요, 조수석 휀다입니다. 그리고 휠은 19인치 휠이고요. 그리고 휠 기스는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크롬이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냥 타셔도 됩니다. 타이어 상태가 아주 많이 남았고요. 70-80%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냥 타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렇게 바로 엑스브라운드 가죽 시트를 추가한 옵션입니다. 자, 깨끗하죠. 뒷자리 먼저 볼게요.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브라운 색깔이고요. 자, 뒷자리에도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튼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전동 시트도 같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도어는 참고로 압축도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썬루프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앞에 그릴을 보시면 앞에 전방 카메라와 함께 이렇게 멋있는 지팡이 모양의 에쿠스 고유 징표가 있죠. 자, 그리고 앞쪽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외관상 다른 잡기스는 보이지 않고요. 아주 깨끗한 형태로 관리가 잘 되고, 자, 보관이 잘 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열선이랑 이제 안마 같은 게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시트 색상은 약간 좀 화면상으로는 브라운 색깔이 아닌데 직접 보시면 브라운 색깔입니다. 아주 이쁩니다. 고품격 브라운 시트. 제가 150만 원 주고 이번에 새로 시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모리도 같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올게요. 왼쪽에는 이제 주차 시스템과 VSM, 그리고 에코와 TCS, 그리고 모터홀드와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가 넓게 보기 위해서 룸밀러를 좀 교체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방을 틀면 위쪽에 후방 카메라가 아주 큰 모니터로 잘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네, 옆으로는 이제 후방 감지기와 커튼이 있고요. 양쪽까지 전부 다 텐폼 시트가 다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자동차 설명서가 있고요. 자, 12년도에 생산된 차량인데 연비는 대략 한 8km, 7km. 잘 나 연비는 대략 한 8km, 7km 정도 나옵니다. 썰프도 잘 작동이 되고요. 에코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뒷자리 공간이 가장 넓은 대형 세단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비는 이게 워낙 옛날 내비라서 아마 업데이트가 좀 느리고 아마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아마 구매하시는 분은 핸드폰 내비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스의 특성상 소리와 진동이 없는 게 이 차의 특징이고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타시면 됩니다. 아마 3, 4년 정도는 아주 거뜬하게 장고장 없이 잘 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중고차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1년 보증이라고 했죠. 국산차는 저희가 1년까지 엔진 미션 보증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소개를 여기서 마치고요. 더 좋은, 더 다양한 에쿠스 기타 다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차보다는 중고차, 중고차는 장고장 없는 차를 잘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